와, 36살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싶은 거예요, 인생이. 36살 때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아니, 젊다라는 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놔두는 게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놔두는 거는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전하면 실패할지 성공할지 불안하잖아. 그러네. 경험이 제일 중요해.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 시도가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에 더 성장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일본에 가서 뭐 맛있는 라면을 먹고 아 좋은 경험이야.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간 거죠. 경험은요,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를 또 경험을 해봐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겼나 졌나. 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지는 것과 패배하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고. 지는 거는 오늘 질 수도 있고 내일 질 수도 있고 100번 질 수도 있는데 패배는 나에 달려있어. 내가 때려치면 패배. 내가 포기하면 패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패배가 없다.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는 게 실패죠. 일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근처에도 못 가보는 것이 실패다. 실패를 오히려 경험 못 해본 걸 두려워해.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다 자기를 포장해서 얘기해요. 내가 깊은 생각을 했고 큰 뜻을 가지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특별했던 사람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야. 실패란 두 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 두 개가만 모자라갖고 여덟 개였었잖아. 그래서 싹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여덟 개까지만 보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덟 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갈아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력서에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많이 옮겨다닌 사람들. 그만큼 끈기가 없다라는 거죠. 버티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들은 아니면 또 저는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저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항상 돌아올 티켓은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본인이 끈을 놓잖아요. 아무도 그 끈 다시 안 잡아줘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그래서 아, 내가 고만고만하게 했던 이 노력이 남들의 절실한 죽을 만큼 한 사람이랑 경쟁했을 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와, 36살 때 내가 뭐하고 살았냐 싶은 거예요, 인생이. 36살 때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 언제 한번 인생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긴데 그렇게 도전을 하든지. 근데 그 도전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40이 안 되면 50이 다시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넉넉함,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당당함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생겨요. 무너지고 이럴수록 무너지고 이럴수록 하면서 생겨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거는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모든 건 자기하기 나름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기라는 거는 소위 거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라는 거는 그 거품을 생성하는 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화하기 위해 행하는 시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변화하기 위해 내디딘 발자국 자체가 바로 성공이니까요. 당신의 시도가 실패하거나 완전히 불발이 그쳐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알게 된 사람이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곧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애플의 애플3, 뉴턴, 피핀, 그리고 아이팟 하이파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1983년에 출시된 애플의 리서 컴퓨터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매킨토시를 위한 길을 개척해 주었다. 부주의나 무관심,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는 돈과 시간, 노력의 낭비다. 하지만 많은 것을 쏟아부은 실패는 미래의 노력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패는 당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다. 더 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건설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 속에서 배운 만큼 우리는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